300여 명의 사망 실종자를 낸 브라질 광산댐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약 두 달이 됐습니다. 사고 뒤에 강이 온통 중금속 폐기물에 오염되면서 10만 가구가 식순환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가 세계의 물의 날이었는데 재난이 부른 오염의 상처는 다시 한번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전합니다. 35개 도시를 감싸 안으며 500여 킬로미터를 흘러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파라오페바강. 강물은 온통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두 달 전 광산댐이 붕괴되면서 중금속 폐기물이 진흙과 함께 마을과 강을 덮친 겁니다.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온 인디오 원주민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Então nós não vamos consumir mais nada desse rio. Nem sequer tocar nele, né? Porque mesmo que ele esteja limpo depois, nós não temos coragem de chegar mais próximo. 지하수도 오염되면서 강 유역 10만 가구 주민들은 식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물론 농업 용수로도 지하수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중금속 오염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이 강 300여 킬로미터 22개 지점에서 수질을 조사한 결과 물고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경계와 간 등에 영향을 끼치는 구리가 허용치의 600배에 달하는 등 강 전체가 중금속에 오염됐습니다. A natureza ela resiste apesar de todos os impactos ambientais. O rio ele vai ter o seu tempo para se recuperar. 사고댐에서 100km 떨어진 마리아나 광산에서도 4년 전 폐기물을 저장한 댐이 무너져 대서양으로 흘러드는 600km의 강이 아직도 오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브루마징유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